다음 날 아침. 오늘은 할머니가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곱게 차려입으셨는데요. 할머니 초록색을 좋아하세요? 아, 뭔 색깔이고 다 좋아하는데 이게 코디 맞춰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신발도 사놨더니 문수가 안 맞아가지고 못 사고 그냥 왔어요. 신발조차 살라고 했는데. 색맞춤 가방까지 들면 준비 끝. 타시지요. 알았습니다. 일하랴 살림하랴 늘 바쁜 딸이지만 할머니의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제쳐두고 언제나 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딸님이가 매니저가 된 거예요. 갑자기. 왜요 할머니? 네? 왜요? 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매니저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매니저로 전락했더라고요. 아니 매니저만 하니까 의상 코디 내에다가 네, 그래요 의상 코디 예 스케줄 관리에다가 또 직급이 여러 가지예요 그냥.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민요를 배우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최고령. 나이는 많아도 젊은 사람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할머니의 목소리엔 힘이 넘쳐납니다. 민요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관심이 생겨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재미까지 붙었습니다. 젊어지는 기분 나고 네. 젊은 분들하고 관련 있으니까 네. 더 기분이 더 좋죠. 젊어진 기분이 나세요? 네. 수업 후 조촐한 타과 시간. 함께 어울리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옷도 옷이고 어쩌면 모자까지. 우리 모두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세트로. 어머니. 진짜. 그 연세면은 이 노래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가 시도가 참 잘 나오세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여기 하신 나이 드셨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주변에서 이렇게 건강하시다는 소리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한마디로 기분 좋지만 진짜 농담으로 하면 재지게 좋아요. 그 시각. 아 전번에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 엄마 특강. 몇 시요? 10시? 네네. 그럼 목요일 10시에 뵙는 거죠? 네, 그때 봬요, 선생님. 네. 아, 특강은 그러면 할머니께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네. 아, 저희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잡으셨어요? 아, 거기 학교에서 네. 모임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12월 달에 같이 후원자 모임 다 해가지고 했는데, 신앙송도 하시고 막 이러는 걸 보고 특강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직접? 네네. 네. 할머니가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네요. 수업에서 돌아온 할머니. 지르기가 좀 질어서 잘라갖고 집에서 좀 했는데 어떻게 좀 쭈글쭈글해요. 할머니의 취미는 옷 수선하기인데요. 젊은 시절부터 손재주가 남달랐죠. 이거 한 5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옛날 이게 드레스 미싱이라고 가정용 제일 좋은 거였어요. 옛날엔 이 재봉틀로 아이들 옷도 다 만들어 입혔다는데요. 여기가 좀 이상해서 여기를 한번 박아봐야겠네. 아직도 유연하게 돌아가는 재봉틀만큼 할머니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엄마, 하고 좋았어요. 왔어? 아이고, 뭐야. 드레스 길이 지른 거 내가 잘라가지고. 아이고, 바퀴라니까 그거 힘든데 왜 그걸 하시지? 아니야, 잘라서 내가 잘라가지고 지금 박는 거야. 아이고, 힘들으니까 드레스샵에다 막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봐봐 엄마.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이게 더 낫지. 물론 낫지. 이것도 또 괜찮다. 이게 괜찮아. 그냥 볼만해. 좋아하는 게 하지 엄마가. 근데 엄마 여긴 아니잖아. 여기는 울렁울렁 하잖아. 아니 그런데도 있지. 솜털이라 발털만 아니면 먼저 우엿고 굳힌 것도 다 잘 됐잖아. 하여튼 다음부터는 하시지 마이. 알았어. 안는다고 응. 하면 또 하면 되지. 할머니 뭐라고요? 삐쩍. 안는다고 하고 또 할 거 있으면 해야지 뭐. 어떻게 아니야. 엄마 그러면 안 되지. 맨날 안는다고 하고 또 그래, 하면 안 되지. 안 할게. 다툼은 잠시 접고 두 사람이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다름 아닌 옷을 사러 온 건데요. 제가 어제는요, 제가 이것도 봤고요, 조티도 봤는데, 이것도 엄마 굉장히 가벼워. 특강 때 입을 옷을 사주겠다는 딸의 권유에 마지못해 나섰지만, 할머니는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에요. 그래? 별로인 것 같다. 별로지, 엄마이? 응. 아이고, 짱파는 싫어. 응. 회전 모자 쓰시는 응. 난 이상해, 이렇게. 안 이상한데? 응?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근데 나는 속상해. 그럼 드레스 맞추러 가. 아이고 싫어. 아니 엄마한테 그리고 안 했으니까 드레스라도 해야지. 아 야중해. 아이고 싫어. 에? 야중해? 응. 그러니까 드레스는 싫어요? 아니 드레스는 안 맞춘 자. 아니 한복도 이렇게 맞고 드레스도 여러 개 있는데 뭘 또 맞춰. 아, 몇십만 원 쓰면 한 5-60만 원씩 줘가면서 뭘 또 맞춰. 싫어. 딸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자꾸 돈을 쓰는 것이 싫은 할머니. 뭐가 엄마 드레스가 있는데 한복만 많지. 하나만 더 맞추시라고. 하나만. 결국 말다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명함 찾아 왔어요. 네, 오셨습니다. 네. 어머나? 이건 엄마의 명함? 이쁘다. 전화번호 뒤로 넣는 것도 좀 특이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나왔죠? 예. 네. 감사합니다. 뭐 믿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항상. 따끈따끈한 명함을 들고 곧장 엄마의 집으로 향합니다. 엄마. 응? 화났어? 그럼 화나지. 맨날 막 옷이나 맞추자고 옷이나 사러 가자고 하고 맨날 이 나이에 드레스나 맞추자고 하고 화풀어. 내가 엄마 선물 사갖고 왔어. 선물 맨날 무슨 선물 이렇게 올 때마다 사와 그냥. 아니 그런 선물이야. 달라. 이건 엄마가 무지 좋아해 선물이야. 알아맞춰봐. 모르지. 엄마는 어쩌냐. 너무 이쁘죠 엄마. 아니 무슨 명함을 다 맞춰와. 사람들이 응. 지하철역에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은 아 명함 좀 하나 주세요. 명함 좀 하나 주세요. 나 명함 없어요. 그냥 다니는데 뭐. 그 소리 했더니 그것도 명함도 맞췄구먼. 이번 딸의 선물은 할머니 마음에 아주 쏙 드나 봅니다. 그 이왕이면 이제 활동하는 거야. 그랬지 뭐. 내 딸이 최고다. 언제 다퉜냐는 듯 애틋해진 두 사람. 맨날 싸워도 서로에겐 둘밖에 없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할머니의 특강이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은 모자 쓰고 갈 거야.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륜에서 오는 그런 말이 나올 거야 엄마. 편안하게 가시면 돼. 응? 지금부터 그것만 이렇게 머릿속에 쫙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할머니 되게 긴장하시는 것 같네요. 긴장하셨어요. 난생 처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씩씩하게 앞으로 나섭니다. 아 여기 청춘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저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 꿈이 있죠? 네. 사람마다 다 꿈을 가지고 태어나죠. 꿈을 달성 못해도 그걸 달성하려고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게 달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솔직히 저도 딸내미 이런 거 하자고 해도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한 3년 전에 또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딸내미 말을 따라주고. 지금 이 나이에 전국에 다니면서 행사원 한다는 것은 진짜 나나 하지요. 누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긴장했던 게 무색할 만큼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할머니.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 감사합니다. 늘 큰 일에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니까 자존심 상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용감한 거예요. 기대하고 했는데 오늘 은원을 보시니까 네. 진짜. 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네,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 네. 앞으로의 꿈이 뭐세요? 이저께도 재밌고 참 좋은 일 하고 다녔는데 더 멋들어지게 한번 살고 싶어요. 항상 마음속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남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학살까지 다 봉사하고 우리 딸하고 즐겁게 살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니 건강이 저절로 따라왔다는 할머니. 장수의 원동력은 아마도 삶에 대한 열정이 아닐까요? 파이팅! 와. 감사합니다. 아이, 멋있어. 하시는 게 너무 멋지셔서 사인도 다 해주시고 스타 되셨어요. 아니, 스타는 뭐 스타에 그냥 이제 걸음마 배우는 거죠.